느낌이에요. 아, Y줄 하나에 매달려서 계곡 끝까지 갔다가 다시 2줄을 타고 돌아오는 코스인데 저한테 카메라까지 쥐어줬어요. 자, 제 관리 좀 보시면 이렇게 까마득한 자연이 보이는데요. 완전 무섭겠죠. 야, 멋있긴 해요. 깎아지를 듯한 절벽이 만들어내는 멋진 풍광을 눈앞에 두고요.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계곡을 발밑에 둔 기분. 소치 это город вечного праздника, самый теплый город России. Поэтому здесь так и классно, как выражается местный кайфово. 다시 봐도 정말 멋집니다. 자, 그런데 너무 긴장을 했는지 피로가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을 찾았습니다. 화장실인가요? 집이 있는데 사람들이 또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수영복을 입고 있어요. 자, 국립공원 순천에 있는 이 오두막의 정체는 뭘까요? 루스카야 바냐. 러시아식 사우나. 아, 이게 지금 사우나 건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전통 사우나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카메라 김 소리는 거 보세요. 자, 벌써 많은 분들이 사우나를 즐기고 계셨는데요. 아우, 뜨겁네요. 입구부터 열기가 아주 엄청났습니다. 바니아라고 불리는 러시아식 목욕탕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습식 사우나라고 할 수 있겠죠? 한쪽에 있는 난로에다가 물을 뿌려서 수증기를 만들어서 온도를 높이는 원리죠. 진짜. 자, 저도 사우나를 하려고 이렇게 앉았더니 아짜고짜 나뭇가지로 막 저를 때려요. 이게 사우나를 하는 방법이래요. 가장 나뭇가지로 이렇게 뭐 젖은 몸을 두드리는 거죠. 곤장 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아프지가 않고 시원한 느낌이 나거든요. 이거 помогает вот эти шлаки, которые тут выделяются везде. Он как бы снимает. 뛸 때마다 나무에 있는 허브 향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정신도 이렇게 밝아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장성 님 제대로 하세요. 예. 어머님. 가만히 있으니까 안 아픈 줄 알고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물로 가자고 하시네요. 물로. 자, 이제 땀 좀 나나 싶었더니 밖으로 나가자입니다. 그러더니 곧장 바로 옆에 있는 계곡물로 집어던집니다. 사우나를 하면서 뜨거워진 몸을 식히는 거라는데요. 최고네요. 여기 왔다가 다시 안에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이걸 반복하나요? 네, а сейчас, а сейчас, вот побыли, охладили тело, и сейчас ненадолго. 자연이 살아있네요. 예, 적당히 몸이 식으면 다시 또 바니아에 들어가서 몸을 덮이는 걸 반복합니다. 냉탕과 온탕으로 왔다 갔다. 그렇죠, 우리도 있죠. 바니아에서의 사우나는 러시아인들이 살인적인 추위를 견디는 방법이래요. Поэтому баня это неотъемлемая часть, в общем-то, в России. 자, 땀을 흘리고 났더니 역시 출출해지죠? 이거 웬 꼬치? 이렇게 나와 야외에 나왔을 때 러시아 사람들이 즐겨 먹는 요리 샤슬릭입니다. 꼬치가 왜 이렇게 커요? 마지쓰리! 향신료로 양념한 양고기나 소고기 등으로 만드는 꼬치구이인데요. 어머나 어머나. 냄새부터 입맛을 확 돋구더라고요. 정말 맛있는 걸 먹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쇼. 알았어. 그럼 알았어. 예전에 따봉도 있었죠, 왜? 따봉. 자, 멋진 자연 풍광 말고도 소치에는 유명한 게 또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소치를 찾는 가장 큰 이유라는 이곳. 뭘까요? 자,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오늘은 이곳 소치에 오면 누구나 꼭 들려야 한다는 곳이라고 해서 제가 왔거든요. 또 어딘데요? 뭐 하는 곳인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일단 멋있게 생겼어요. 우와, 러시아 전통 같아요? 건축 양식의 건물은요, 이곳의 역사가 꽤나 오래됐다는 걸 짐작하게 하는데 평일인데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거 일단 우리를 위한군요. 그런 거 같죠? 네. 하루에 천여 명의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하는데 얼핏 둘러봐서는요, 뭘 하는 곳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예요? 박물관이에요? 반갑습니다. 예. 여기가 뭐 하는 데예요? 테라피, 카르디오, 뇌브라파토. 온천이요? 온천? 온천인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의사래요. 이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이곳은 러시아어로 마츠스타,
풀이하면 불타는 물이라는 뜻의 온천 치료 시설입니다. 구소련 시절부터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는데요. 스탈린을 비롯해서 러시아의 지도자와 인사들도 사랑하는 곳입니다. 제가 갔을 때 이 푸틴이 왔었다고 하는데 만나지는 못했어요. 예, 만나줄 수 있으면 안 좋죠.